진가 Pick it up, pick it up, pick it so so 두근거렸던 게 문제야 아니야 그게 대체 왜 죄야 선을 넘은 거야 S-rated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 셋, 찾아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막내 아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고 싶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마이걸의 재간단길이 늪걸 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캔디 효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체리 유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미미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마이걸 비니입니다. 네 드디어 오마이걸이요 K 커뮤니티 페스티벌에 떴습니다. 아니 마지막 순서라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맞아요. 다들 오마이걸 보고 싶으셨죠? 네. 아, 정말 보고 싶었다고 하네요. K 커뮤니티 페스티벌이 저희 K-POP은 물론 한국 전통 문화를 소개하고 또 다 함께 즐기는 축제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 같이 즐겨 주실 거죠? 그렇다면 저희 오마이걸이 도전했던 이제 전통 공연은 뭐였을까요? 옹헤야 옹헤야 에에 옹헤야. 네, 바로 민요였습니다. 네 아니 우리 승희 씨는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이제는 민요까지 못하는 게 대체 뭔가요? 찾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도전한 민요 정확히 어떤 장르인지 우리 미미 씨가 한번 소개를 해줄까요? 네 민요는 예로부터 우리나라 민족이 불러온 노래예요. 민요에는 한국인의 마음과 생활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흥과 한이라는 감정을 녹여서요 이제 부르는 전통 노래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죠? 네 그럼 저희 오마이걸이 직접 참여한 민요 챌린지 지금 확인해 볼까요? 헤이야 나 오마이걸 하면 돼? 응. 옹헤야 옹헤야 어절 시부 저절 시부 옹헤야 잘도 한다 옹헤야 철등 넘어 옹헤야 며칠이란 놈이 옹헤야 보리밭에 옹헤야 알을 낳네 옹헤야 그게 저 혼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몽헤야라고 자꾸 해가지고 몽헤야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음악 주세요. 옹헤야 옹헤야 어절 시부 옹헤야 저절 시부 옹헤야 잘도 온다 옹헤야 헤헤헤헤 옹헤야 어절 시부 옹헤야 잘도 온다 옹헤야 철뚝 넘어 옹헤야 며칠이란 놈이 옹헤야
옆 리밭에 옹해야 아를 낳네 옹해야. 네, 아, 오마이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아니, 승희 씨 특히 네. 모든 게 다재다능한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민요까지 잘할 수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쑥스럽습니다. 아, 이렇게 민요까지 잘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네. 언니가 저보다 네. 민요를 먼저 배웠었어요. 네. 그래서 어깨너머로 배우다가 네. 제가 또 이렇게 하게 됐네요. 아하, 네. 그에 비해서 우리 효정 씨가 네네네. 어떻게 된 거죠? 아유, 옆에서 조금 이제 옆에서 네. 이게 좀 장단이라도 맞춰주려고 했는데 제가 좀 좋은 그림을 위해서 승희 씨에게 전부 다 양보를 했습니다. 아하, 아유, 아유. 그렇군요. 근데 네. 이 오마이걸의 민요 챌린지를 보고 굉장히 많은 FM분들이 또 챌린지 도전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 네, 맞습니다. 저희는 사실 심사를 위해서 미리 봤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Let's take a look at the clips of Minyo challenge videos. Video. Yes, yes. 아, 정말 예상한 것보다 너무 실력이 뛰어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모마이걸 멤버들 어떻게 보셨는지. How did you guys actually think of the Minyo challenge? 진짜 발음도 너무 정확하셔서 너무 깜짝 놀랐고 그리고 한복까지 예쁘게 딱 갖춰 입으셔서 감동받았어요. 아, 네. 우리 유아 씨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뭔가 저희 한국의 문화를 뭔가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뭔가 도전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였던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사실 이제 봤던 중에서 정말 귀여운 친구, 프랑스 친구가 네. 너무 귀엽게 불러줘가지고 뭔가 반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의 뭔가 끼와 재능에 뭔가 또 앞으로의 뭔가 미래를 또 보게 된 느낌이었습니다. 아하, 귀여운 사람 눈에는 귀여운 사람만 보이나 봐요. 와우. 비니 씨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세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 폴란드의 민소 밴드 분들이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 뭔가 장구랑 바이올린이 협연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신기했고 너무 멋졌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우리 뒤에 우리 친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인사부터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헬로. 안녕하세요. 헬로. 헬로. 아, 많이 나오셨습니다. 아. Yes, yes, yes.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세계에 많은 분들이 지금 조인을 하고 계십니다. So, and I heard pick the winning team ahead of time. 네, 맞습니다. 정말 너무 치열했는데 네. 오마이걸 멤버들과 미녀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또 정말 신중하게 뽑았습니다. 다들 특색 있게 잘 하신 것 같아요. 다들. 첫 번째 팀 그 여자 세 분들 한 것도 되게 발음 정확하고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전 두 팀 중에 조금 고민이네요. 마지막에 이제 폴란드 팀과 두 번째 때 나왔던 군무 딱딱 맞았던 정말 치열하게 뽑았던 우리 미녀 챌린지 위너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팀은 파월팀! 파월팀! 파월팀!
team. Yes, yes, yes. Congratulations, Hwawol. You're the winner team. So, can you guys hear me? Hello. Hello. Okay, so you are the winner of Minyo Challenge. So please introduce your community and yourself briefly, if you can. Hello, my name is Maria Samsonova, 28 years old. Hello, I'm Nguyen Lien, I'm 22 years old. We are from Russia. Oh, okay. You're from Russia. 네. K-Comedy 챌린지 중에 미녀 챌린지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가 궁금해요. Since we are learning Korean languages, so we decided that the learning Korean traditional songs is a great opportunity to know new Korean words and get to know Korean traditional culture more closer. 전통적인 어떤 한국의 음악을 배우는 거에 가장 큰 의미를 두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한번 해주세요. 네, 한국어 발음이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네네. 또 한국어를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했는지 궁금합니다. We all started to learning Korean at different times while we was in Russia. But we came to Korea last year and we have been studying Korean for one year. 굳이 뭐 통역 안 해서 다 알았지. 네. 아, 좋습니다. 좋아요. 네. 그러면 한복을 입었을 때 이제 전통 한국의 전통 의상이잖아요. 한복을 입었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It's surprising but wearing hanbok the feeling are similar if we would wear Russian traditional dress sarafan. Hanbok is very comfortable and very beautiful traditional costumes. Wearing hanbok make feel us like we are heroes of a wonderful historical film with happy end. 한복을 입어서 너무 아름다웠고 또 너무 편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1등을 차지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It was a big surprise for us to take a first place. We are really very happy and grateful to the jury for the high scores for our performance. And also we thank another teams for their participation because we enjoyed all teams' videos. And also we thank audience who supported us. Thank you. Thank you. 마음이 그대로 네. 전달이 됐네요.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Anyways, we'll be sending gifts to Hwawol to those who have participated in this special challenge. I hear Oh My Girl also have special gifts prepared. Team Hwawol can take picture with them also. 화면을 띄워줄까요? Okay. Oh. There you go. There you go. 하나, 둘, 셋. 고마웠어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We had received a question for Oh My Girl from fans all over the world through SNS. They had so many questions, of course. So we've selected some of them. Each member can pick one question and answer or complete a mission. 자, 소품 들어와 주세요. 짜잔짠짠짠 이렇게 네, 전 세계 팬분들은 오마이걸에게 너무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마이걸 TMI 릴레이 어토크.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뽑으신 다음에 대답을 해 주시면 되는데 아, 저부터 할까요? 좋아요. 네. 제가 고르면 되는 거죠? 네. 오호. 질문이 너무 다양한데? 네. 뭐 아무거나 편하게 오호.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을 추려놓은 거여가지고 와 진짜 많다. 자 다양하네요. 아 이거 하겠습니다. 네 뭡니까? 쉬는 날에는 주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편인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주로 집에 있고요. 예. 집에서 좀 청소를 하거나 쉬는 편인데 네. 요즘에는 피아노를 배우고 있어서 오. 피아노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야호! 좋습니다. 예. 자, 그럼 다음 멤버 한번 네, 우리 네, 뽑아볼까요? 본인에게 궁금한 질문을. 역시 미녀 챌린지답게 미녀로 뽑기 어려워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와우. 질문이 뭔가요? 민초파 네, 반민초파. 민초파가 뭐죠? 위험한. 민트초코를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어떤 건가요? 저는 둘 다 아니에요.
그러기도 힘든데. 네. She's not either both, yes. 네, 있으면 먹고, 네. 없으면 안 먹습니다. 그럼 그 안 먹는 거 아닌가요? 아, 아니요, 있으면 먹어요. 아, 있으면 먹는다. 네네. 아, 그럼 먹는 거네요. 네,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둘 다 아니라면서요. 굳이 찾아먹지 않는다. 그럼 파가 네. 아니다. 아, 좋습니다. 찾아먹지 않는다. 파가 좋아하진 않는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멤버. 예스. 은근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네. 어려워요. 대답하기 좀 어려운 질문들 많아. 맞아요. 은근. 오케이. 예스. 사실 이거 다왔었어요. 자, 뭔가요? 예예예. 커버하고 싶은 보이그룹 곡이 있다면. 사실은 저는 예전부터 팬분들한테 말씀드리긴 했는데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의 다이너마이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 다이너마이트 한번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오. 어느 정도만 보여주실 거예요? 한 소절 정도. 네, 한 소절. 좋아요. 가운데로. 오케이, 너 그 정도 아닌데. 네. 그 정도 아니라고 합니다. 예고편 정도로. 네, 기대는 안 할게요. 네. 그러면. 네. 네. 오케이, 셋, 넷. Cause it starts tonight. Ooh.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Yeah, yeah.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o that was it. 좋습니다. 자, 우리 다음 멤버 한번 나와서 보고 볼까요? 네. 아하하. 어허. 저는 그러면은.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레고. 이거. 좋아요. 네, 저는 네. 무인도에 네. 세 개의 아이템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어떤 걸 가져갈 거예요? If you could take three things to an island where there's no people, what would you take? 일단은 칼. 칼. 칼이요. 불. 칼불. 그리고 멤버들. She will take knife, fire, and the member. 아니 우리가 아이템인가요? 나만의 아이템. 네, 나만의 아이템들이니까. 멤버들. 멤버들은 무슨 죄죠? 가만히 있다가요? 가고 싶지 않아요. 같이 행복을 즐기는 거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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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네, 우리 승희 씨 나와서 뽑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바로 뽑아? 네. 와우. 콜라보레이션 하고 싶은 다른 아티스트가 있다면 저는 당연히 아이유 선배님. 와. So the question was who she was collaborate with? It was IU. She said. 어떤 노래인지 말해줄 수 있나요? 모든 다 좋아요. 네. 모든 다 좋아요. 스몰셋 같은 것도 좋고. I'm 23 nonsense. 깨기 이런 것도 좋고. 네. 무릎을 베고는 이런 무릎도 좋고. 다 좋아요. 영상 영상 편지를 좀 보내볼까요? 어디 계실까요? 아. 안녕하세요, 아이유 선배님, 이지은 선배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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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합니다.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로서 더요. 건강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자, 좋습니다. 자, 다음 멤버. 언제요? 와, 이렇게 빨리 와 있어요? 아, 지호요? 와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저도 골랐습니다. Yes. 저는 오마이걸이 크리에게 들었을 때 행복한 말은? 크리인가요? 저는 모든 말이 다 좋지만 우리 가수! 우리 가수란 말을 들었을 때 행복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린 씨의 마지막 Q&A로 네. Q&A 지금 마지막으로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o are in! Go are in! 하! 좋아요. 골랐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네, 코로나가 끝나면 어디에 가장 가보고 싶어요? 저는요, 저는 콘서트장을 가보고 싶습니다. 콘서트장, 누구의 네. 콘서트장인가요? 저희의 콘서트장. 아, 본인들의 콘서트장을 네. 아, 안 오시려고요. 아, 안 오시려고.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니까 콘서트를 하고 싶다는 거죠? 네, 하고 싶어요. 아, 그런군요, 여러분. 아, 미라클이 있는 콘서트장을 말하는 거 네, 맞아요. 마주보고 하고 싶다. 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Q&A 시간을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We already reached the last section of KCF. And I am very disappointed as well.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너무 아쉽지 않나요? 너무 짧습니다.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Did you guys enjoy both K-pop and the Korean traditional culture? I hope you will continue to show your love and support. KCF will return again next year. We will sign off with one of the greatest of all time, Oh My Girls Goodbye Stage. Thank you guys so much. 네, 일단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끝나는 게 아쉽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오마이걸 그리고 케이팝도 한국 전통 문화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 무대는요, 틱톡인데요. 다 같이 끝까지 들어주시고 즐겨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걸이었습니다. It's K-Traditional Time!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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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어쩐지 오늘 알람이 안 울려 아무거나 막 입었고 지각이야 아래로 몸에 낮추고 숨을 꼭 참아봤지만 아이쿠 물보라를 일으켜